하루. 이 목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. 앞으로는 웬만하면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안 돼요. 이쪽지만 된단 말이에요. 말하지 마세요. 예?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목을 쓰시다 보면은 앞으로 평생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. 왜요? 네, 방울량 그러니까. 아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. 지금도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. 됐어요. 지금 말하잖아요. 말하지 말라니까. 알겠어요, 하나님. 지금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 목을 좀 아끼셔야 돼요. 나 평생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다고요. 방울이 TV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그 다시 영상 찍어야 되는데. 제가 이걸 아세요? 저 사실 딸랑이에요. 그러니까 목을 좀 제발 아끼시고 그래야 다음 영상을 찍을 거 아니에요. 일단은 제가 처방전을 내드릴 테니까 약국에 가서 약 받으세요. 저는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천천히 쉬시면서 회복을 먼저 집중적으로 하세요. 다음 환자분. 멈춰서 하도록 못. 제발 조용히 하라고. 제발 제발. 변성기 맞나? 다름이 아니구나.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. 근데 여기는 도대체 왜 온 거죠? 몸은 제가 앉아서 말을 잘 못하는데요. 복식호흡으로 하면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복식호흡을 배우러 왔습니다. 잘 왔어. 기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연기가 얼마나요? 한 10년 정도. 10년이요?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쉽니다. 이틀 쉬면 안 돼요? 그러면 안 됩니다. 주말은 이틀인데요? 계속 아 야 너가 봐 계속 이걸 몇 번 시킨 거야 진짜. 죄송해요. 근데 저도 성악을 배울 수 있을까요? 성악은 아무나 배울 수 있는 예술이 아니? 근데 돌아가 이거는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요. 아 그 돌아 친구분이신가요? 아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돌아 얘기하니까 바로 알려주시네.
놀아 좋아하죠. 아니에요. 채택이 사람하고 연애 완전 잘될까? 그래 그게 아니고 내 얘기 좀 들어봐. 진짜 그런 게 아니야. 둘이 사귀는 사이인가? 아, 자 먼저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두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두성이 뭐예요? 아 두성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머리를 이용해서 내는 소리를 두성이라고 합니다. 어? 잘됐다 두성. 뭐가 좋아요? 아니 평소에 머리 맞박아서 별 쓸 일이 없거든요. 이게 머리를 쓰겠구만요. 10번 한번 먼저 보여드려 할게요. 온 신경을 머리에 집중해서 머리를 이용해서 뭐 이상한데? 다시 이게 앞친 거 아니에요? 괜찮으세요? 여기까지 잠깐만요.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네. 아저씨가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아 저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. 왜요? 아 더 벗겨지면 큰일이 나기 때문이죠. 죄송합니다. 가발 왜 쓰신 거지? 아 훨씬 나아 보이네. 아 멋있다. 자 근데 저 두성은 막 머리 아플 것 같고 90호흡 알려주시면 안 돼요? 그러면 제 주특기 배의 힘으로 노래를 부르는 90호흡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안 돼요? 일단 배에 힘을 딱 주고 이 힘을 밖으로 내밀면서 더 더 더 신난다. 그런 거 같은데. 아니야 뭐 똥맨이 나는 거 같아. 아니야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아니 그래도 냄새가 꽤 참나. 아휴 어떡해 너 목소리가 안 돌아오네. 그냥 이상적인 말씀대로 좀 쉬어야겠다. 집에 가자. 진짜네? 뭐야? 어떻게 내 목소리?
방울이에요.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났네요. 이제 목소리가 많이 돌아와서 다시 딸랑이들과 영상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걱정해주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, 딸랑이들. 걱정해준 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재미난 영상 만들게요. 항상 정말 너무너무너무 고맙고요. 딸랑합니다.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.